KBS 엔잡노 스타트 크리에이터 섬장 오용환입니다. 울지 말아라 소녀야. 보아주는 이 없어도 외로움에 사막의 선인장은 꽃을 피우고 외로움에 사람 없어도 산속에는 샘물이 흐른다. 울지 말아라 소녀야. 솔개는 바람을 탄다. 언젠가 왜 우리 인생에는 바람이 끊임없이 멈추는 법 없이 부는가를 아는 날, 그때는 바람을 타고 가장 높이 멀리 나르리라. 이제 나는 일어나 높이 날리라. 와, 시인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 시는 어떤 그 사연이 있어요? 네, 여기에 보면은 네. 솔개하고 네. 밀키와 오레가 먼 여행을 떠나면서 네. 이제 만나는 여러 가지 역경을 딛고 네. 네, 가는 지금 여정 속에서 네. 저희들이 지금 용기를 주기 위한 밀키하고 오레한테 용기를 주기 위한 하나의 이제 그림을 완성을 되면서 그림 동화 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림도 이렇게 예쁘게 그렸어요? 네. 어느 분이 그리셨어요? 네. 우리 윤연희 작가님이 와. 네, 창작해서 낸 그림입니다. 그럼 글은요? 글은 이제 저희들이 같이 네. 뭐 머리를 맞대었지만 네. 같이 했다고 봐야죠. 네, 네.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이에요? 아, 여기는 네. 그 밀키와 친구들의 네. 그 우리가 이제 어른 동화를 네. 구현하기 위한 하나의 갤러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어쩐지 어른들을 위한 공간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곳에 오니까 옛날 추억이 생각나고요. 그렇죠. 정말 포근하고요. 네네. 보리밭인가 이 풀숲으로 확 뛰어들어가고 싶은 그런 느낌이 확 들어요. 네. 이 숲길을 따라가면은 네. 희망이 있는 그죠? 와. 하늘에 닿을 것 같은 파란 하늘에 네. 공개구름이 흘러흘러 가는 이 모습 정말 아름답네요. 어, 누구나 다 모여서 네. 희망을 찾아서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와, 정말 좋다. 여러분 여기 어딘지 아세요? 김해 어디예요? 네, 김해 부원동의 밀키와 친구들 우리 갤러리입니다. 많이 찾아주십시오. 아, 오늘 바쁜 시간 인터뷰까지 응해주셔서 또 시까지 단속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엔잡노 스타트업 크리에이터 섬장 오용환이었습니다.